No sign of bite twice.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No more do it out. 작년 반에 손에 들린 도넛과 cup. Bite twice. I know bite twice.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No more do it out. 작년 반에 손에 들린 도넛과 cup. Every morning, every night에다 Bite twice 두 번 물고 일어나겠어 길을 이어가겠어 시를 이어가게 더 많은 술을 내게 줘 버거 필요하겠어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자기 전에 매일 따는 캔맥 같은 그날을 버티게끔 날 다독여줄 파트너 그와 같이 지금도 가사를 쓰거든 아련히 손등 위 떨어지는 햇살 날 그늘 밑에서 편하게 하고 있지 생각 유려히 깔아 난 캐시너트에 너 내 말을 얹어 넣을 때를 계속 찾고 있고 선명한 장면은 블러러 보러 갔다 찍어 내 한가위로 순식간에 바뀐 직업은 두 가지 모두 하지 시간은 안 벼 허나 가능해 방 하나 I copy money some we know I bite twice yeah.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No more do it out 작년 반에 손에 들린 도넛과 cup Bite twice I know bite twice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No more do it out 작년 반에 손에 들린 도넛과 cup Every dinner and never done it. 시간은 많지 않지 그래 맞아 더 괴로 나를 학교서 보냈지 but 좋단 말이 요즘 나 왠지 공감되어도 그 뿌려야지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 허나 스스로 여유란 단어를 넣어본다 익숙하거든 대체 태도는 뭘까 내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걸까 돌이켜보면 나는 매번 아버지 덕에 최고보다 최선적이었던 것들이 컸네 try 하루 쉽게 보내지 않고 보내 날들이 나한테 당연히 하나 둘씩 눈에 누구나 제 우주에 별이 있기 마련 내 삶도 내가 바란 대로 계속 흘러가지 가령 그를 흩뿌리는 거 아주 가끔 지쳐도 Bite twice 마저 배워먹고 잊혀져 You know I know bite twice yeah.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No more do it out 작년 반에 손에 들린 도넛과 cup Bite twice I know bite twice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No more do it out 작년 반에 손에 들린 도넛과 cup He knows I know bite twice Bite twice Let me talk about, let me talk, oh let me talk about, let me talk, talk. You know, bite twice. 한 번 물고, 아 두 번 물고. Oh let me talk about, let me talk, talk. Oh let me talk about. You know, bite twice. First one for my web, first two for your dream. First one for my web, first two for your dream, Chong 이름에서 따온 이제 랩 네임인데요. 그 탐슨 기관단총이라는 총이 있어요. 영화 대부나 뭐 옛날에 마피아들이 썼던 총이기도 하고 뭐 전쟁에도 자주 등장하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던 게임이나 영화에 나와서 그게 연상돼서 짓게 됐어요. 네, 그냥 저는 일단은 힙합 랩 음악을 하고요. 주로 이제 붐뱁 기반의 곡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낸 제 3집이나 뭐 바이 트와이스 2가 수록된 드라이빙 뮤직 EP나 이런 곡들은 좀 다른 시도도 많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에미넴 팬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Lose Yourself를 영어로 완창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이런 게 힙합이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아 재밌네 하고 빠져들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 돼서 어쩌다 보니까 나도 이제 듣는 걸 넘어서서 해보고 싶다. 일단 첫 곡을 썼던 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냥 방구석에서 가사 적고 그냥 뭐 정글 라디오나 힙합 플레이어 뭐 이런 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하고 공유했던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진짜 좀 제대로 된 디지털 싱글이나 정식 곡을 내게 됐던 거는 20살 처음으로 제가 무대도 데뷔하고
곡도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공연 데뷔 무대가 기억이 나요? 완전 기억나죠. 네. 2013년도였는데 이제 라우더라는 공연이었어요. 게스트 레디, 지금 하이라이트 레디 그분도 오셨고, 그리고 또 뭐 화지, 그렇게 게스트에 저는 이제 완전 초짜 데뷔하는 라인업으로 섰던 그 기억이 나요. 관객도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잊을 수 없죠. 네. 되게 반응이 좋았었고, 화지 형한테 극강의 샤라웃을 그때 이제 운이 좋게 받아가지고 앨범에다 막 이렇게 무대 찢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적어주고 해서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바이 트와이스는요, 제가 지금은 대학원생인데 그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그 가사를 적었어요. 그래서 하얀 가운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일 모두를 내가 잘 이끌어가서 성취하고 말겠다. 그래서 바이 트와이스예요. 커피와 도넛 먹듯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은 늘 있었는데 자신감이 생기라고 만들었던 곡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가는 길이 맞겠지. 바이 트와이스에서 누구나 제 우주에 별이 있기 마련. 그거 좀 좋아해요. 누구나 제 우주에 별이 있기 마련. 내 삶도 내가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적은 가사인데도 공연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 가사라서 누구나 제 우주에 별이 있기 마련. 퍼플 픽션의 사전적 풀이는 일단 갱지에 적힌 미완류, 미완료, 그 미완결, 이류 소설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 앨범도 만들 때 진짜 정신없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혼자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믹싱하러 여 갔다 저 갔다 엄청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믹스를 들을 만한 스피커가 저한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차에서도 틀어보고 길거리 이어폰 한 3개 정도 빌려서 막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야매로한 굉장히 힙합이란 장르에 충실한 그런 앨범이 아니었나. 이 씬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씬에 어떻게든 들어와서 같이 일부가 되고 싶어서 패기어린 내 모습이 보여진 앨범이 아니었나. 포그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포그바가 인기가 많을지 전혀 몰랐는데 포그바가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이어서 신기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1집을 인상적인 거, 타인은 지옥이다. 그 작가님이 제 목소리 듣고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전설적인 그룹 A Tribe Called Quest의 그 큐팁 같다는 그런 피드백을 줬었어요. 캐릭터들로 이렇게 팬아트에서 저한테 보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판 모르는 남이었다가 제가 화나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아티스트가 서울에서 언더그라운드 공연을 여는데 제 믹스테이프를 듣고 설 곳이 필요하면은 서울 와서 공연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돼서 갔단 말이에요. 또 건너 건너 알게 된 건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정규 앨범 1집을 낼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야 비트 값 이런 거 다 됐으니까 뭐 내만 믿고 내가 비트 다 만들어줄게 한번 내자. 그 형이 제 랩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내게 됐죠. 이게 우리 내 항상 캐시는 되게 찾아오고 까버리고 시작한다는데. 아 네. 그런까지 조사하신 거예요? 조사했으니까. 대박이네요. 네. 은인이니까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2집도 없었고 3집도 없었고 지금의 탐슨도 없었어요. 제 랩을 좋아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비트를 다 공짜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형 비트를 타는 순간 늘 샤라우트 캐시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맥으로 생각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인복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슨이라고 하면 동대구역을 많이 떠올려 주셔요. 그거랑 포그바,
저는 서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라가거든요. 일을 하러. 그때 꼭 거쳐야 되는 곳이 동대구역이잖아요. 1집을 내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내적 성장 말고 크게 외적으로 변한 건 없었거든요. 뭐 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더 벌린다든지 팬이 엄청 많아졌다든지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제 감정을 담은 곡이 맞아요. 사람들이 앨범을 내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힙합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리 몰라도 힙합 앨범이 나오면 힙합 팬들은 그걸 그냥 앨범이 나왔으니까 들어봤는데 이제 랩 게임이 일종의 쇼 비즈니스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쇼미더머니에 나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내고 싶었거든요. 빈지노나 뭐 허클베리 피처럼 이런 형들처럼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화나 형의 또 산물이니까요. 저는 아무리 내가 발악해봤자 다들 눈이랑 귀를 닫고 있네. 엄청 소리 지르고 있는데 소리가 없는데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자책감,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절반, 환경 탓 절반, 딱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나 올라타지 기차 걸려있는 채로 타는 것 같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배한 이곳 진잔실을 마주하는 장소인 듯해 시착 전혀 없어도 적응 안 되는 시간 어느새 하루가 일도 빨라지나 나 기대도 하지 않은 채로 서울에 내려 이런 반복은 내게 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알아 눈을 꽉 닫은 사람들 앞에서 봐라 사실력 있는 누구에겐 그저 하려 나는 편견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 폭포도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 벌어지네 현실의 바이브는 버려 아쉬워 뭐라칼 수 없게 이런 기분을 많이 때다가 두고 확실히 버려 던진 머리 위 선반 내 좌석하는 검은 피아노 건반 두 시간쯤 낀 기마개가 들려본 내 소품 집 들어 부디 잘 들어 증명이 될 거니 모두 잘 들어 화려한 빛이 비치는 창문 빛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갈 때 말이지 누구나 꿈꾸는 순간이 있지만 때르는 그 순간이니 목을 끊어 빛이 소리 들어가며 메꾸던 꿈을 그려보기 위해 고르는 저 숨들 조심스레 쳐다만 봐도 보이는 군중 속 가운데 외로움이 드리운 광경 뻔뻔히 맞닥뜨려 너보다 낯설어서 말로는 볼 수 없어 가운데로 고를 수 없어 만감이 교차되는 듯 지나가는 교차선쯤에서 긋게 되는 선 거본 적 없이 거지지 열차는 남실이 끌어지지 내 좌석하는 검은 피아노 건반 두 시간쯤 낀 기마개가 들려본 내 소품 집 들어 부디 잘 들어 증명이 될 거니 모두 잘 들어줘요 대구는 저한테 있어서는 힙합하는 뮤지션으로서 말하면 사실 불모지죠. 여기는 씬이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마이너스 형이 열고 있는 힙합 트레인. 그게 20년 전부터 있었던 힙합 브랜드 공연인데 대한민국 힙합 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다 섰어요.
마찬가지로 대구 출신의 거의 이센스 데뷔 무대이기도 하고. 버벌진트나 뭐 이런 엄청 모두가 알 법한 유명해진 래퍼들을 이 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공연? 그거 말고는 사실 대구에 씬이 있나? 주기적인 공연도 없고 뭐 그렇다고 커넥션이 활발하게 콜라보를 엄청 열려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랩을 하는 애들만 있지 그 씬과 문화는 없는 느낌? 긍정적으로 변한 거는 저 역시 쇼미더머니 수혜자예요.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로 힙합이라는 장르가 진짜 제가 중학생 때 신기한 게 막 쌈디, 뭐 매드클라운 이센스 이런 사람 얘기하면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쇼미의 영향인지 이제 힙합 음악을 쇼미로 인해서 좋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들으면 얘네를 또 다 알아요. 물론 이게 반대로 칼이 돼서 언더래퍼들을 다 죽였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행사 옛날에 제가 20살 때, 23살 때 이렇게 행사 뛸 때는 남의 곡 해달라, 뭐 해달라 남의 곡 해달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제 곡 들고 가서 했어요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아예 터치를 안 하는 좀 아는 아, 래퍼는 원래 제 곡 하는 거다 이러면서 공무원들까지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행사하기가 편해졌다는 점 대구의 밤 노란 빛이 비쳐 두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잡고 안에서 날 누르는 돈봉 투명의 사계 전투 진부한 말투 나 그 끝에 얻은 정규 허나 여전히 들끓었듯 만들어낸 맵이 그래도 나로쯔 버리기보다 감싸줬던 그대들을 위해 날게 이 집은 말 그대로 이제 영화 같은 앨범이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할 길을 가겠다라는 결론이 나거든요 앨범 초반부부터 근데 그런 결심을 무너졌지만 다시 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앨범이에요 동대구역부터 지나서 반월당까지 가면서 여전히 힙합씬을 보면은 비판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말도 있고 벙어리는 아니니까 내가 이제는 괜찮다 열린 그러니까 해피엔딩? 프로 리더로서 이제 비트메이커와 랩을 담당하고 있는 안티미주모 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래퍼인 데이오프요 그리고 저 이렇게 래퍼로서 소속되어 있고 또 권디엘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서울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완전 프로듀서 총 4명으로 마운틴 80이란 뜻이거든요 MTAT라고 우리는 작업물 만드는 거 위주로 활동하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엄청 만나서 뭐 하지 않아도 1년에 꼭 오피셜한 디지털 싱글을 내는 그런 프로입니다 대구에 다 대구 출신이고 제가 낸 곡수가 많았잖아요 되게 동대구역이랑 다다랜드라는 곡을 냈었는데 이제 그거를 빅히트의 어떤 그 A&R 분이 들으시고 디깅을 하다가 저를 알게 돼가지고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데 탐슨 작가님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제 곡을 정말로 찾아서 들어주고 부른 거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예, 연출도 뭐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급해서 참여해서 가사 열심히 적어서 줬는데 알고 보니까 가수가 아이유였다 Into the Island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작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유치하게 설명을 하면 조커랑 배트는 서로 완전 반대니까 오히려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와사비가 하는 걸 되게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내 거야 니 오빠나 이거 무작정 이제 걔가 이렇게까지 붐업되기 전이었어요 방송에서 뜨기 전이었는데 저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들으니까 그래서 연락해서 아 나 너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같이 작업해볼래?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DM으로 Green Recipe랑 조금만 늦었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미리 연락 잘 돼서 정말 운 좋게 작업한 케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 재능을 알아본 거죠 저도 뿌듯해요 관계로 모아 like a Jason versus Freddy's movie 찰칵 그런 씬의 탄생 놓치지만 무겨 스웩 백팩
가라 man I love this I like this 내가 사는 곳과 나의 걷는 거리 못할 짓 안 하지 나의 뒷마당이면 충분한 거지 Cause I'm not dead everybody but 이 샘슈들 밖에 나가 10년 전이나 지금은 날새 그러니 다른 말 없지도 많아 지쳐야 돼 내가 만든 트랙에서 내가 정답 불만 있어 너도 창작을 해 이씨 그때 불안이 좀 더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때 느낀 제 응어리를 넌픽션 얼마 전 제 3집을 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왜 불안했는지. 저는 제가 기획한 3부작을 끝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스스로도 몰랐어요. 왜 쇼미 안 나가려고 그러지? 왜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곡만 만들지? 제가 1집을 내고 발매일에 2집 곡을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집을 내고 발매일 때 3집 비트를 고르고 있었어요. 주위에서 저보고 와 진짜 와 어떻게 막 그래 막 이런 반응? 좀 픽션 3부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편견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제가 제 초심을 지킨 거고 힙합은 원래 초심을 지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지켰고 이제는 좀 오히려 좀 편한 느낌? 해방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요즘이어서 이 집에 적었던 가사만큼 회의감적이고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3집의 타이틀곡이고요. 오늘 이 연속되는 시리즈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펄프 픽션에서 이제 뭣도 모르고 힙합을 좋아하고 그냥 랩을 좋아하는 소년이 이 씬에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받은 상처가 동대구역으로 설명이 되고요.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더 현실적으로 더 다크해지는 모습이 세마비션으로 보여요. 사람이 응어리를 풀 때 시원하게 울거나 이제 욕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현실이라는 타이틀을 구태어 쓴 게 돌려 말하기 싫었어요. 딱 세마비전 내 앞날에 대해서 말해줘. 꼬마에서 이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현실이 보이는 거죠. 현실이라는 건 직설적이고 무섭거든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세마비전이 나왔겠죠? 한계도 많이 느끼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절대 좋아해서 못 포기한다는 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찾은 모든 일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고 제일 보람차고 속단은 못하겠는데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상은 안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할 것 같고 목소리를 못 쓰는 순간이 와도 비트메이커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너무 힘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더 올바르게 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저한테 그런 화두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밥인데 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앨범 작업을 멈추는 거. 이번 연도는 제가 앨범을 시나리오랑 스케치만 해놓고 절대 탐수면 이런 거 내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멈춘 적 없는데 그러니까 휴업 선언이에요. 1년 동안 방송적으로나 뭐 홍보적으로나 제가 나가고 도전해볼 수 있는 이제까지 탐순이 찍지 않았던 스탭들 뭐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다른 컨텐츠나 그런 거 다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피터들은 문화요인가요? 그쵸. 진짜예요. 제가 문화요에서 하는 그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래퍼라고 들었어요.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힙합이라는 음악에 탐슨 이름 검색해서 좀 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꽤나 오랫동안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팬과 뮤지션의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It's for th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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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을 펼치다 저 앞에 도배 도빈 지금 이 말도 빛을 기억하는 옆집 거신다 추억의 희미해 빛빛빛 All I do is for th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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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을 펼치다 저 앞에 도배 도빈 지금 이 말도 빛을 기억하는 옆집 거신다 추억의 희미해 빛 달콤한 말이지 내 알파가 만박 그 두께 섞어 작품이 된 가사 두 눈은 매 빛나고 항상 배 가르친 내 미래 내 배는 아직 내 팬스 내 연인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 내 사람들의 행복이 될까 바짓가락이를 찾기에 충분할까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아 난 빌린도 갖고 또 갚아 벌어도 벌어도 내 속도는 반감 물론 욕심이 넘치는 나의 방 그 방은 어떤 무구를 두려도 완참함 가른 대로 하려고 선택한 이거 가른 대로 하려고 선택한 게도 이제 흐릿해져 버리고 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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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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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ay my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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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my vision, say my vision Say my vision, say my vision yeah. All I do is for the win, win, win 내 꿈을 펼치다 저 앞에 도배 도빈 지금 이 말도 빛을 기억하네 옆집 거신다 추억이 희미해 빛, 빛, 빛 All I do is for the win, win, win 내 꿈을 펼치다 저 앞에 도배 도빈 지금 이 말도 빛을 기억하네 옆집 거신다 추억이 희미해 빛 없어 내 지도에 표시된 부분 우러러봤고 또 빛나는 그들 그들이 만든 그 찬란한 터전 애초에 것들은 픽션이었거든 날 받아줄 거라 혼자 믿었거든 거리를 뒀다가 도착할 터를 혼자만 산상이 없어도 잔상으로 지내 꿈에 나타나고 그냥 살아 저 Say my vision Say my vision What? Say my vision Say my vision Say my vision, say my vision Say my vision, say my vision All I do is for the win, win, win 내 꿈을 펼치다 저 앞에 도배 더 win 지금 이 말도 빛이 기억하네 옆집 거신다 추억이 희미해 빛, 빛 All I do is for the win, win, win 내 꿈을 펼치다 저 앞에 도배 더 win 지금 이 말도 빛이 기억하네 옆집 거신다 추억이 희미해 빛, 빛 없어 내 지도에 표시된 법은 우러러봤고 또 빛나던 그들 그들이 만든 그 찬란한 터전 애초에 것들은 픽션이었거든 날 받아줄 거라 혼자 믿었거든 거리를 걷다가 도착할 터를 혼자만 산상객이 없어도 잔상처럼 내 꿈에 나타나 그냥 사라지는 걸죠 부유한 래퍼들의 천국에 접근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받고 위로 점프업 친구라 불리던 니들을 걷고 하나 둘 다 버리면은 그때 각기 대른 명품 보상인 듯이 진리인 듯이 물질의 가치를 버티려 더 보상인 듯이 진실인 듯이 그의 바라는 내 소리 열등인 듯이 yeah.